달이 밝은 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달이 밝은 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자, 이제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겠다며? 네, 어떻게 해볼게요. 네. 달이 밝은 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별의 밝기 등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런 거예요. 이제 그 동네 골목 상권에 진입한 대기업의 어떤 그 큰 마트의 횡포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제가 음악적으로 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악적으로 네. 풀겠어요. 네. 그 액센트를 봤을 때, 네. 예, 전부 다 강강강강강 하고 치게 된다면 그게 보이지가 않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밝은 게 딱 있으면 그 뒤에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액센트를 어느 정도의 다른 것들 더 작게 쳐준다면 그 조금만 더 큰 것이 이게 크게 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네 번째가 크지만 이렇게 치면 아까보단 작아지면 이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 아, 비교급에 대한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아, 노력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적은 힘을 들여서 네. 좀 더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그게 괜찮아 보이도록 그 비교급을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설정을 하라고 뭐 약간 이런 얘기죠. 네. 뭐 어떡하란 말이지? 수습해 빨리.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아주 행실이 그냥 행실이 그냥 별로던 사람이 가끔가다 착한 일 그냥 적당한 거 하나 하면은 이 사람이 웬일이래 이렇게 되는 그런 거고, 평소에 아주 그냥 잘하던 사람이 하나만 실수하면은 아 그럴 사람이 아니네 하고 욕먹는 그런 거. 그렇게 거잖아.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을 좀 막 하고 다니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아, 그런 거다. 결론은 그거. 결론은 그거. 그렇네. 그렇군요. 융통성이 있네요. 결론이. 네. 결론이 아주 융통성 있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우리 얘기 왜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교급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악센트, 음악적으로 악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엄 씨가 아주 멋지게. 네, 네. 근데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게 그 요 네. 가격대에 있는 그 브랜드들 있죠. 네. 기억할 거야. 예, 예. 잘 봐. 네. 어떻게 풀어낼 거야? 잘 볼게요. 요 근처에 있는 브랜드들이 똑바로 풀어내요. 네. 어떤 한 브랜드가 너무 특출나게 잘 팔린다거나 아니면 사양이 그것만 딱 도드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별들이 많지 않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군요. 네, 알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헥스의 FX700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포크 바디예요. 네. 그래서 GA 바디 그랜드 오디토리움 모델하고 볼륨감이 비슷한데 드레드넛하고 비교해봐도 이렇게 크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크죠? 네, 엉덩이 쪽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느낌에서 울림은 울림대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뭐 연주감이나 착용감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555랑 5555, 그러니까 3개와 4개의 차이, 그 사이에 있는 네, 바디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트리플 O 모델 그 위쪽으로 드레드넛과 그 사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랜드 저기 콘서트 바디보다는 네, 크고요. 엑스트라 포크 모델입니다. 네. 솔리드 앵글만 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인도네시안 마호니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역시 마호니 네, 사용하고 있고요.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 그로버에 블랙 패그 헤드머신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일본 네, 오일본의 오일 너트 네. 오일 너트의 네, 오일 셋을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안쪽에 저기가 있어요. 그거 그 우퍼라인. 우퍼라인 네, 우퍼라인 있고요. 그리고 그 육각 천공 네. 그런 나서 얻어걸린 네, 얻어걸린 사운드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쉬맨 소니 톤으로 역시나 이게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여기 구멍 뚫린 거. 아, 네. 코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네요. 예, 보이시냐요? 네. 네. 네, 보이시냐? 그 존대 그거 존대냐? 반말이냐? 이거 보이시냐? 막가냐? 네. 예전에 그
그런 일화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훈련소 있을 때 저희 그 소대 중대 선임이 약간 제 고문관 스타일이었는데 다나카 이제 사용하라고 네. 했을 때 다나카 이거 알겠습니다. 막 애들이 뭐 훈련하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 이 청소하던 시간에 쓰레기통 들고 그 저기 가가지고 조교한테 가가지고 이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될까? 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반말이냐? 네. 이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될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다 혹은 까 이걸로 막 끝내는. 그럼 되는데. 자 이제 터졌어. 큰일 났네. 이거 오래 가겠네. 112 나오네요. 애매해요. 딱 그 중간 112. 사이즈였어요. 9점? 밑에 줄. 네. 네. 7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즈랑 좀 그 중간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어요. 112에 78. 제가 여기서 이제 퍼펙트로 이거를 승을 한다면 3대 0에서부터 역전을 한 게 되는 거고요. 세상에 드라마는 없습니다. 아, 이거 그럼 제가 무효라도 만들어 볼게요. 무게 몇 대? 아, 나 진짜 몇 대면? 네, 이럴 이걸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아, 켜주세요. 네, 네 여기서 아 잠깐만 이게 퍼펙트 못 하더라도 무승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잠깐 지금 퍼펙트 나올 뻔했어. 잠깐만. 아 지금 진짜 퍼펙트. 짜증나. 지금 퍼펙트 나올 뻔했어 지금. 내놔! 와 진짜! 전판무효! 아 짜증나! 전판무효로 끌고 왔습니다. 3대3 전판무효! 아 야. 대박이네. 야 진짜 아깝다. 야 퍼펙으로 제가 진짜 극적인 드라마를 쓸 뻔했는데 드라마는 없다니까. 네. 요 정도면 그래도 예,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 네. 거의 한 두 달째 찍고 있죠. 네. 단막극 정도는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 2.09 와. 아. 바꿀까 말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한 판이었어요. 아, 이기고 싶어. 아, 이기고 싶어.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굉장히 마음 편한 소리. 막 그 옛날 자탄풍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나에게 난 너에게 나 이런 거 불러야 될 것 같은 거? 나에게 나는 아니지. 나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너지. 나에게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제목이야. 오늘 왜 이러 지금 마지막 제주요? 나에게 난. 네. 이건 쳐드릴게요. 네. 노래 불러야죠. 네네네네네네.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샤방샤방한 어떤 그런 목가적인 포크송에 어울리는 포크송에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이쁘다. 약간 90년대 이런 감성 아니에요? 80년대 감성? 진짜 포크 이게 엑스트라 포크잖아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엑스트라 포크 진짜. 느낌이에요. 정말. 이런 느낌. 슬리핑 거링 막. 예. 좋은데? 네. 오, 야 이런 감성 괜찮네요. 오랜만에. 잡고 시작할게요. 네. 오, 잘 잡았다. 조금만 더 내려주면 안 돼요? 네, 미들 0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괜찮아요. 잡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킹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핑거는 미들 조금만 넣을게요. 네. 알이 살아있네요.
저희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데요. 네. 그리고 가장 기본 톤과 앰프 톤과의 밸런스 상성이 좋아요. 좋네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앰프 밸런스에서 미들이 조금만 더 낮은 사운드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아, 소리는 좋다. 미들이 0이라는 거. 그거 미들 0이에요. 이제, 네, 그게 좀 그게 하나 좀 마음에 걸리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들려드렸으니까 스트로크 들려드릴게요. 이런 사운드예요. 아, 막 못 듣겠다 이런 건 아닌데 네. 미들이 좀 이렇게 과하긴 하죠. 좀 네, 뚱뚱한 좀, 느낌. 네, 좀 네. 과하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도 똑같이 들려드릴게요. 네. 핑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R이 너무 굵죠. 네, 굵어요. 네. 네. 이런 거 쳐야 될까요? 약간 좀 약간 소리가 좀 뭐랄까. 어우, 너무 굵어 R이. 뭐 굵어요. 네. R이 너무 굵어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 무제 하겠습니다. 무제. 네. 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무제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편안한 느낌 곡 치니까 정말 포크 기타에 특화되어 네. 있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라드도 잘 어울리고요.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LSTA 모델입니다. 360화 트랜스 어쿠스틱. 네, 야마의 트랜스 어쿠스틱이었죠. 이 치열한 덕력을 님. 네. 이 치열한 덕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강렬하고 신기합니다. 또렷한 바디 색깔이 참 좋습니다. 이런 기술력 놀랍습니다. 통기타 치다가 뭔가 메마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걸 참 잘 이해한 기술입니다. 그러셨네요. 그냥 솜니불인 줄 알았는데 전기장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메마른 느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타. 그렇죠. 네, 김길도르님 계속해서 무게대전 결과 잘 달아주고 계신데요. 명음님 33.3% 승률이 아주 뭐 바닥을 치고 있네요 요새. 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짜증이 난다요. 이번에도 뭐 올리는 데는 실패하셨네요. 아. 3대3. 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모델같이 생긴 시골 청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모델같이 생긴 시골 청년. 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네. 네, 저는 지금 이 모델은 그래도 밸런스가 아주 좋았고요. 사운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엑스트라 포크 바디, 엑스트라 포크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났네요. 중간 그렇죠. 지점에서. 네, 헥스의 중고가 모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가 모델들은 이거 신흥 강자라고 할 만큼 무시무시한 그렇죠. 가성비를 자랑했었고요. 그리고 중고가 모델들은 시장에 안착할 만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할 여지들이 맞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기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네, 네, 저는 채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네, 헥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고요. 또 좋은 기타 가져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낱낱이 리뷰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타 브랜드들도 많은 네,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